아시아나항공 조금 전인 오후 5시 올 2분기 실적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수익성 중심의 화물 수송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LCC는 적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발표된 항공사 2분기 실적 전해주시죠. 네, 전분기 적자를 냈던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오늘 오후 지난 2분기 매출이 9,3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49억 원으로 작년보단 약 17% 줄었지만 전분기 100억 원대의 영업 손실 대비 흑자 전환한 겁니다. 이외에 당기순이익은 634억 원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물 부분이 꼽힙니다. 화물 사업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7,0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동남아, 일본 노선이 각각 13%와 33% 그리고 23% 증가해 화물 매출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여객 부문도 국내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선 매출이 101% 상승한 6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저비용 항공사는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에어는 올해 2분기 매출 634억 원, 영업손실 488억 원을 기록했고 티웨이 항공도 34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고정비 감축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손실폭은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연휴 등 성수기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